안녕하세요. RK 초대석의 민성입니다. RK 초대석은요, 화제의 인물,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RK 초대석 첫 번째 손님입니다. 춤꾼 김지립 선생님을 모셨어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온 김지립 인사드립니다. 네. 선생님, 구체적으로 선생님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산조춤의 대가이신 김진걸 선생님과 국가무용문화재이신 임해방 선생님 두 분의 선생님을 모시면서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 춤의 바른 원리를 보급하고자 사명감을 갖고 이 자리까지 온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조금 결연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예. 그래서 그런가요? 이번에 LA 한국문화원 주최로 열린 한국 전통 무용문화 김지림류 춤 연수회가 있었잖아요. 네. 야, 그 호응도가 정말 대단했다고 들었습니다. 보통은 춤을 출때 앵콜 공연이 나오지 않는데, 요번에 특별히 뭐 기립박수뿐만 아니라 앵콜 요청이 나와서 사회를 보시던 진행자께서 앵콜을 요청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기분이 참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저로서는 굉장히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그런 자리가 있어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네. 서울에서도 공연을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똑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제가 춤을 추면은 꼭 항상 브라보!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큰 박수가 나오고 기립박수가 나오고 그런데 여기 미국에서도 그러한 박수와 호응에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제 네. 인생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 우리 춤은 보통 보면은 무슨 어떤 모든 전통춤을 보면은 순서에 입각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우리 춤은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객들을 본능을 좀 끌어당기고 본능적으로 춤에 몰입하고 음악에 몰입을 하고 악사에 반주에 몰입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관객들도 저한테 이렇게 빠져드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관객들의 호응과 그런 반응 그런 걸 느끼면서 춤을 출때저 최고로 행복하죠. 무대 네. 위에서 저하고 관객과 주고받고 주고받고 쥐락벼락 쥐락벼락 네. 이렇게 주고받고 주고받고 잡았다 풀었다 잡았다 풀었다 하다 보니까 관객들도 저한테 빨려들고 저 역시도 관객의 기를 받으면서 춤을 추고 뭐 국거리 장단이면은 그 안에 악보가 덩 기덕 궁 더러기 덩더궁 더러 궁다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네. 덕궁덕궁더덩 더러 덕궁다더덕궁다기다덩 더러 덕궁다이런 때리는 부분은 뭐냐면 예. 저는 관객한테 준 거예요. 아. 예, 관객이 춤을 추게끔 네. 마음에서 춤을 추게끔 관객한테 던져 준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관객이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도 모르게 네. 브라보! 이게 소리가 나오고 예. 같이 이렇게 호응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쥐락펴락. 이렇게 밀당을 잘하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마도 관객분들이 크게 사랑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들었어요. 맞습니다. 제가 춤을 좀 보다 보면은 살풀이나 한량무를 참 여러분들이 추는 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한량무가 뭔지, 김지림류의 한량무가 뭔지 요걸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한량무란 즉 선비춤을 말하는 겁니다. 멋과 흥과 풍류를 알고 그런 선비가 부채를 들고 갓을 쓰고 도포자락을 날리면서 이런 춤을 추는 춤을 특히 남성 춤의 대표적인 춤이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여자분들, 여성분들이 춤을 출 때는 저의 호가 자운입니다. 그래서 자운 여모, 자운의 춤을 추니까 자운 여모라고 했고, 제가 출 때는 풍류 여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번 반스테르 극장에서 저의 한량무를 갖다가 여자가 추면, 동선은 똑같고 동작도 똑같습니다. 근데 여자가 출 때는 이런 느낌, 남자가 출 때는 이런 느낌, 그두 가지를 무대에서
한번 펼쳐 보였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아, 나 여자가 줄 때는 저런 느낌이구나, 남자가 줄 때는 이런 느낌이구나, 네.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줬는데 많은 고음과 그 박수 갈채를 받아서 정말 행복하고 그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은요 우리 선생님께서 추신 한량무를 잠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봤습니다. 선생님, 제가 받는 느낌이요. 이게 움직이는 것 같지 않는데도 움직이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몸을 트실 때 그 강인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 이런 느낌이 딱 와닿는 게, 어우, 남성적이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자, 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춤은 보통 무용인들이 무엇으로 추냐고 물어보면은 마음으로 춘다. 네. 뭐. 가슴으로 춘다, 뭐 감성으로 춘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저는 100% 머리로 춘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로 춘다는 말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1번에서 1000번까지 어떤 춤의 원리, 그런 원리를 답습을 하고 난 다음에 감성과 뭐 그냥 가슴으로 춘다, 마음으로 춘다 이게 붙어야 하는데 이 원리는 뒤로 놓고 네. 감성으로 어떤 선 그리기 이런 쪽으로 하니까 좀 감흥이 안 오고 뭐 어떤 끌림이랄까 관객이 볼 때 그리고 추는 사람도 어떻게 그렇게 재미가 있을까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점에 의한 춤. 그러니까 점이 모이면은 선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점은 모르고 선을 그린다? 쉽게 말해서 어떤 기본 원리. 그 기본 원리란 뭐 장전, 중전, 세전, 완자거리, 잉하거리, 까치채, 잔걸음, 비정비빨, 비디듬. 어떤 우리 춤에 어떤 원리가 있는데 그걸 쫙 그게 다 답습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음으로 준다. 어떤 감성적으로 준다. 가슴으로 준다. 이게 붙어야 하는데, 이게 뒤바뀐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제가 정립을 시키고, 이게 잘못된 부분을 좀 만들어 가고, 굽신과 굴신의 차이점. 어떤 분들은 굽신 물어보면은, 굽신이 뭐예요? 한번 물어보면, 아, 선생님, 어떤 사람들은 굽신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굴신이라고도 해요. 네. 분명히 굽신과 굴신은 분명히 따로따로 있는 겁니다. 굽신이란 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 전라도 말로, 뭐, 너 저놈한테 뭘 잘못했겠다면, 뭘 잘못해갖고 저게 굽신거리냐. 아하. 어떤 자세를 낮춘다는 동작이거든요. 예? 굴신은 몸을 어떻게 굴려준다는 거. 우리 서양의 춤은 웨이브, 좌우로 아이솔레이션 할지 좌우로 몸 움직임이 많은데 우리 춤은 전후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굴신이란 건 어떤 웨이브를 말하는 겁니다. 굽신과 굴신은 항상 유기적으로 이게 맞물려서 톱니바퀴처럼 들어가는데 우리 지금 기존 뭐 춤추는 사람들은 그냥 무릎으로 굽신만 들어간다 생각하고 몸을 전체를 사용할 줄 모르고 무릎 굽신만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한국 무용을 하다 보면 무릎에
힘이 더 생기고 그러는데 네. 무릎 관절 수술을 하고 이런 참 이게 지금 아이는 좀 아이러니합니다. 네.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런 춤의 어떤 원리를 알고서나 거기에 또 무부까지 집어넣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단의 무부까지 들어간다고 하면은 네. 짧은 시간에도 춤의 어떤 원리를 알고 춤의 어떤 경지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왜 선생님의 춤에 기본기에 충실한 기본기에 입각해서 여기에 창의력이 덧붙인 마음에서 우러나는 춤이다라는 얘기를 했는지 네.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알 것 같은데요. 저도 한번 그런 움직임 춤에 한번 마음을 담아보도록 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마디만 부탁을 드릴게요. 네. 춤이란 제가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에는 쉬운 말로 참 소척새가 많이 울었습니다. 뭐 쉬운 길이 아니고 이 자리까지 참 힘들었는데 저희 후학들한테 좀 더 보다 더 쉽고 빠르게 좀 이게 가르치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보고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춤은 알고 추는 겁니다. 눈으로 느끼고 정확하게 아는 만큼 춤을 추는 거고 보이는 만큼 춤을 추는 겁니다. 알지 못하면은 못 추는 거죠. 네. 예. 눈으로 안 보이면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정말 아는 사람한테 춤을 접하는 게 좋겠죠. 그런 스승을 두는 게 좋겠죠. 그 두 분 스승님이 저는 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진걸 선생님하고 임해방 선생님이었는데 그 두 분을 통해서 제가 보다 더 많은 것을 춤을 깨닫고 정립시키는데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후학들한테 춤이 오래 춘다고 해서 춤을 잘 춘 것도 오랜 시간 춤을 췄다고 해서 춤을 잘 추는 것이 아니고 짧은 시간에도 정확하게 춤의 원리를 알고 춤의 근원을 안다고 하면은 그 누구나 MC분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나 전부 다 명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만이 참 그런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춤을 만약에 외국분들이 춘다고는 우리 그 맛이 안 납니다. 참 우리 춤이 더욱더 많이 보급되고 알려졌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정말 초대에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이 주신 살풀이 영상을 보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RK 초대서 오늘은요 춤꾼 김지립 선생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